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혈색이 고우십니다. 파마가 참 잘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의상이 잘 어울리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좋은 걸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칭찬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조우리 엄마 꼭 번 얘기를 했더니 머리를 너무 볶았네. 그딴 소리는 하고 왜 이렇게 많이 탔어? 그래. 그게 말이냐? 그럼 뭐 흑인은 다 죽었겠다 타서. 왜냐면 이게 좋은 말 할 수 있다는 건 내 심상이 좋다는 거거든. 내 심상이 틀어지면 좋은 말이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처음에 어색하지요.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한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자꾸 두려운 하나님인 진노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도 용서해 주셨던 것.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짓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몇 차례 나오는데 아간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형벌하시고 사울 왕을 용서치 않으시고 형벌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용서치 아니하고 형벌하시고 특별히 가룟 유다를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 인생은 딱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이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 인생은 그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사냐 못 사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오늘 여러분은 거두절미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이고 누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인생이냐, 무엇이 그것을 나누고 가르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인생, 그러면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인생, 그러면 안 태어난 게 더 좋을 뻔한 인생. 그렇게 탁 나뉘는. 지난번에는 천국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중 혹 여러분에게 한 곳만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보겠습니까? 네, 나는 천국을 보겠다. 나는 지옥을 보겠다. 한 번만 손을 들어봅시다.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나는 천국을 보겠다. 네, 혼내리시고 나는 지옥을 보겠다. 이렇게 다 달라. 이렇게 다 달라. 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중 어느 곳을 본 사람이 더 지옥에 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지옥을 더 안 갈까? 지옥을 본 사람이 지옥을 더 안 갈까?
그럼 어디를 보는 게 낫겠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거, 이게 막 달라지는 거,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거. 천국을 본 사람이 더 지옥이 안 가냐? 지옥을 본 사람이 더 지옥이 안 가냐? 그러니까 지옥을 본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먹는 것이 더 힘들까? 아니면 정말 먹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더 힘들까? 먹기 싫은 것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더 힘들까?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더 힘들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못 가는 것이 더 힘들까? 아니면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야 되는 것이 더 힘들까? 정말 하고 싶은 결혼을 못하는 것이 힘들까?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힘들까? 물론 사람 따라 시간 따라 상황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면 1등, 정말 하기 싫은 것 안 하면 4등, 정말 하고 싶은 것 못하면 3등, 정말 하기 싫은 것 해야 된다면 그것이 4등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 조금 거북스러운데 그런 차원에서 지옥입니다. 불교의 지옥은 중생이 자기가 지은 죄업으로 가서 나게 된다는 지하의 세계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기독교의 지옥은 큰 죄인으로서 그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는다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자, 첫째, 지옥은 과연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말하기를 반반이다, 반반이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옥이 있으면 있어서 100, 없으면 없으니까 0이고,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없어서 100, 있지 않으니까 0이고, 이렇지? 50, 50이 반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쪽에서 보니까 반반이지 실제 반반은 없는 거예요. 걔가 대학에 붙을까 안 붙을까 모르겠어. 반반이야. 택돔설이 붙으면 100, 떨어지면 100이지 반반은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러지 실제 반반은 없다. 얼지 시작.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예, 예.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약간 지금 이게 두는 줄은 좀 알면 되겠습니다. 예.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이 있다 없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지옥이 있답니다. 아님 없다 이러면 안 되죠. 모르겠다 그래야죠. 지옥이 있다 그 말은 맞아요. 지옥이 없다 이 말은 틀려요.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있다고 말하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른다 이래야지 모르는데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고 없다고 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다면 지옥이 있다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붙으면 당연히 있다가 맞으니 지옥은 있는 거예요. 에헤이 목사님, 그러다가 지옥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다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계셔요. 왜? 우리 73억의 인구가 하나님은 다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그러니까 계셔. 예. 그러면 너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모르겠다 이래야 돼. 그러면 계신다는 사람하고 모른다는 붙여놓으면 당연히 계신다가 옳지. 그런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없다. 사람이 귀신이 없다고 하면 귀신이 없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천사가 없다고 하면 천사가 없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신의 세계까지 갈 것도 없고 신성일 선생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어도 살아계시고 돌아가셨다고 믿어도 살아계시고 허장강 선생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어도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다고 믿어도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저쪽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 사실대로 믿어서 계시는 하나님은 계신다고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어리석은 자처럼 고집 좀 피우지 말고. 그래서 옛날 우리 동네에서도 다 이미 검증이 됐어.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 붙여놓으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대. 왜?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다는 말은 죄송한데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심정으로 읽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지옥 가느니 몸이 장애를 입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왜냐? 천국에 장애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면 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만큼 네 몸이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는 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 예. 왜냐하면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저게 천국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게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옥입니다. 뭐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 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문제가 뭐냐? 이런 고통이 지옥에 가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은 끝이 있는데 영혼의 고통은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귀가 착각시킨 게 뭐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잊어버리지. No!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더 생생해진다. 옳지? 시작.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더 생생해지고 죽으면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는 영혼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라는 게 길이로 야
처음은 이렇게 해도 영원이지만 이게 더 신기한 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거는 흘러감으로 영원이 아니라 멈춤으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면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멈춰버려 영원히.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받쳐줘야 돼. 예, 장기를 하나 둬도 장이야 그러면 아이고 야 난 이거 궁 떨어지겠네 하고 뭐 막든지 피어든지 그래야지 장이야 그러는데 뭐 먹든지 말든지 궁 떨어지면 진다. 예? 바둑을 하나 둬도 아다리 그럼 아이가 난났네 이래야지. 지금 대마가 죽는데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현 세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와 현재와 과거 삼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재는 현재가 없어요.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라고 하는 순간 바로 과거가 돼버려. 여러분이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과거가 돼버렸죠가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뭔 말인지 알죠가 또 과거가 돼버렸죠. 이렇게가 또 과거가 돼버렸잖아. 그렇지가 또 과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가 또 벌써 과거가 돼버렸네. 이렇게가 또 과거가 돼버리고. 뭐가 현재라면 바로 과거로 가버려.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가 없어요. 표현의 현재만 있지 시간의 현재가 없어. 그게 현재예요. 이게 내세로 가면 영원한 세계에 가면 미래도 없어지고 과거도 없어지고 항상 현재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지를 않아. 으악!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이 개념이 잡혀야 돼. 개념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깨닫고 하는 게 고등학교 때 깨달았는데 참 이게 좀 제가 특이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많았어. 의문이 하고 계속 물었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답변하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목사님이 답변하시다가 하나님한테 물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니까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하나 목사님, 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먹죠? 응, 먹지. 왜 생명과일도 먹고 생명수도 마시고 먹잖아. 그러면 그 먹고 똥은 어디다 산대요? 우리 목사님이 난해해 하시더라고. 글쎄, 그거 먹기는 먹는데 그것이. 예, 그래서 하나님 보고 물어보려고 그러길래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오래전 얘기니까 그때 하나님이 되게 가르쳐준 답 두 가지였는데 영적인 세계의 식사는 배설물도 없고 영혼은 똥구멍도 없다. 왜? 완전 연소라는 말 있죠. 이렇게 연탄이나 이렇게 저 기름을 뗄 때 연통을 다는 게 있고 연통이 없는 게 있어요. 연통을 다는 건 그 가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연통을 달고 없는 건 완전 연소되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가서 뭐 먹고 변 보는 것까지 그 걱정하지 마라.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또 내가 질문을 했어요. 자,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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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응? 이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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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찬양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어. 아이고 세상에 집사님도 여기 오셨네. 아이, 그럼 나 예수 믿고 천국 왔잖아. 요새 어떻게 지내? 말도 말어. 처음엔 무지하게 좋더니 요새 힘들어. 왜? 계속 할렐루야. 아니 솔직히 성가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해보세요. 성가대 다 도망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역으로 지옥을 갔습니다. 유황불이 계속 지금 지옥의 공통점은 불이 탄다는 거예요. 계속. 유황불이 타고 막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영하고 어둡고 막 그 지옥이요. 자, 유황불이 펄펄 으아 뜨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어이 뜨거. 여러분 잘 생각해봐. 계속 뜨거우면 뭐가 뜨거? 뜨거운 줄 모르지. 술 친구 만났지 지옥 갔냐?
아야야, 씨. 나 예수 안 믿고, 야, 장목사님 그렇게 교회 나가라도 안 다니나, 야, 지옥 왔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 말도 말아야 처음에는 못 살겠더니, 요새는 좀 견딜만 하다. 아니, 그러면 어때? 한 3년만 고생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었다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르쳐 준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미래도 없어지고 과거도 없어지고 항상 현재로 머물러 버려. 항상 현재로 머물러 버리는 그 상태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처음 감격 그대로 영원히, 처음 고통 그대로 영원히. 오죽하면 그 지옥의 고통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뛰어들었겠냐. 내 식으로 네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말로 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공갈치네. 공갈쳐. 공갈이 아니라 뻥을 쳐서라도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거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일이리라. 왜?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받은 게 분명한지 제가 다시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남 구원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할 수 없고, 당신이 구원 안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지옥은 누가 가는가? 육신이 죄를 지면 감옥소, 감옥, 형무소 가지요. 그런데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걸 사람들 왜 모르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여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지옥은 왜 만들었냐? 그런데 이게 본래 지옥의 용도는 사람 용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인간 용이 아니고 마귀 용이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인데, 사람이 그만 그곳에 따라가는 것이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어디 나와요? 바로 이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저건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게 하늘나라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뭘 예비했고? 천국을 예비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을 시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영영한 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왜 네가 거기를 가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네가 갈 곳이 아닌데 왜 네가 가냐. 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고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마귀를 위해서 만드는 데를 내가 왜 가냐 그 말이야. 내가 왜 가? 내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든 곳인데 인간이 바보같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바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지,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이게 인간이 가야 할 곳 천국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그러나는 반전이죠. 반전. 두려워하는 자들과 놔두세요. 뭐 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냐? 이 두려워하는 게 안 좋은데,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입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뭘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저 두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담대하면 먹고 두려움은 먹히게 돼 있어요. 담대하면 먹고 두려움은 먹힌다. 옳지, 시작. 자, 그거를 약육 강식이라고 그러는데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고 고양이가 쥐를 먹을 때 그냥 안 먹습니다. 꼭 포효하죠. 야! 그럽니다. 그때 쥐를 보면 그럽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쥐가 고양이 안 잡혀 먹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 야옹! 그럴 때 쥐가 쫙! 막 이러면 안 돼요. 고양이보다 더 세게. 놀라지 마세요. 제 설교를 쥐가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쥐한테 도망가는 쥐가 생겼습니다. 이 쥐가 고양이를 이기고 쫓아내는, 하, 내가 이거 영상을 준비를 못했네. 내가 언제, 최근 영상인데 고양이가 쥐한테 물려갖고 계속 도망가는 영상이 잡혔어요. 그 쥐는 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우주에 인간을 두렵게 할 존재는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매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다시 말하면 평소에도 그렇지만 여기서 두려우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 천국 가니까. 나 지금 떨고 있냐?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꼭 삶도 담대하지만 임종 앞에서 꼭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를,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참 쉽습니다. 믿으면 믿으면. 세 번째 흉악한 자들과, 아, 흉악해요. 언니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사람 천국 보내려면 안 될 것 같아. 왜? 천국에서 화장실에 또 죽이면 어떡해? 물론 거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식 표현으로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살인자.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섯 번째 행음자들과,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여섯 번째 술객들과, 술객들과. 일곱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 섬기고 구원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될 인간이 뭐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3,4대 저주를 자처하냐? 그 얘기요. 하나님의 얘기가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고.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에도 뭐라고 합니까? 열방의 규례, 이방인들의 규례는 어떤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립이게 산속에서 뱀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도끼를 이렇게 쪼사가지고 형상을 만들잖아.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거기다 또 은과 금을 입혀 못과 장들을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뭐도 못하며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도대체 저 구절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신이 많잖아. 뭐 600만 신, 800만 신 뭐 그런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집안에 신주 따지를 모셔놔서 막 지진하니까 막 집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빨리 피난 가야 되는데 막 후다다다다 뛰어들어가더니 그 신주 단지를 막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유 하마터면 우리 신주 단지가 지진에 무너질 뻔했네.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거요. 야, 지진에 신이 너를 구해야지. 네가 신을 구하냐? 야, 지진에 신이 너를 구해야지. 네가 신을 구해? 한번 그 얘기들 해줘 봐봐. 옳지, 시작. 야, 지진에 신이 너를 구해야지. 네가 신을 구해. 나만 못 온 거잖아, 그것이. 이 바보야, 내가 구원하니 나만 못 오잖아. 지가 나를 구원해야지.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위 여덟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회개하는 수밖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이 안에 이렇게 말하네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홉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를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그만. 부자인데 한 부자예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거지는 나사로예요.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한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죠? 한 부자, 돈은 많은데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 거지지만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뭐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교적부에 이름이 있듯 한나라 생명책에도 꼭 이름이 남아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교적부에 이름 있는 건 현상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있는 걸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거짓 선지자도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입에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니. 거짓 선지자들이 뭐 지금은 뭐 백날 어찌고 까불고 떠들어도 거짓 선지자의 결과가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11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지 전도에서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그 밖에도 지옥에 갈 자들이 몇 군데 더 나오더래.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갑니다. 읽을 때 혹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렇게 변화돼야 된다. 그 말.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때 이만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거라.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간단합니다.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이 바로 딱 이 한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째 뭐하여? 뭐하라? 회개하라. 불신앙은 신앙으로 어두움은 빛으로 회개하라. 돌아서라. 네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침례라고 그럽니다. 꼭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탕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다윗도 베드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네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에게 먼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셔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던 인생이 아니라 꼭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입니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입니까? 아니 가만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봐봐. 양심껏 뭐라고? 응, 그래요.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신랑은? 목사님, 그 인간은 안 태어나기를 잘한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 너는 태어나기를 잘한 인간이고, 이 인간아, 믿지 않는 자식은, 믿지 않는 친척은, 믿지 않는 이웃은. 그래서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준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은 없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에게 준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두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냥 하지 뭐 이게 회식이나 뭘 한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냥 먹지 꼭 거기서 먹다가 내 얘기가 나온다네. 응, 제가 뭐 장경동 뭐 그러면 또 아는 분은 장목사 내가 잘 알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주어 나한테도.
왜 이제 자기가 나를 잘 안다고 현장에서 이제 증거를 하려고. 근데 그 현장이 거의 대부분 한잔 하는 자리요. 그래 나는 이제 요구사항 이거요. 제발 맨정신으로 전화 좀 해봐라 이거 맨정신으로. 술 먹다가 얘기하지 말고. 예, 그분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고 놔둬서 지옥 갔다면 지옥 간 그들도 잘못이지만 여러분은 잘한 겁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선교사라 가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동네나 전합시다. 그래서 나도 그도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이 되었다면 감사하시고 혹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생이라면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끝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